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5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결승전 시작합니다. 쭈쭈쩌쩌 TV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루시퍼 투비 드리프트 조합이고요.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조현우님의 조합입니다. 어비스 엘리오스 투디 존대시 플러스 존칩의 조합이고요. 자, 서로 역회전 상황. 결승전은 5포인트 매치로 진행됩니다. 오, 서로 크게 크게 한 방씩 주고 받는 걸. 아, 템페스트 첫 번째 오버 피니시. 아, 템페스트 스핀 피니시. 네, 어비스의 경우는 존대시의 특성상 이제 폭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폭주하면서 이제 질주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대신 좀 버티는 쪽으로. 아, 그래도 스핀 피니시. 아, 스태미너전으로도 드리프트에게 살짝 밀리고 있어요. 어비스 공격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 얻을 수단이 굉장히 애매해 보이는데. 아, 드로우. 아, 어비스 여기서 오버피니시를 허용합니다. 아, 어비스가 이길 수단이 전혀 안 보여요. 어택을 가끔씩 존더씨가 폭주해서 어택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간다고 해도 템페스트의 방어력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드로우. 아, 어비스도 다른 조합들을 상대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좋은 스태미너와 카운터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원체 뭐 덩치도 크고 방어력도 좋고 카운터력도 좋고, 게다가 지금 역회전 상황에 드리프트까지. 아, 모든 조건이 템페스트에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어비스 조합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상종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에도 드로. 아, 템페스트가 스핀 피니시. 아, 결국 템페스트 루시퍼가 25회 토너먼트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챔피언 챌린지는 또 이제 우회전 드리프트 대 좌회전 드리프트의 대결이 되겠군요. 자, 저는 25회 토너먼트의 24회 챔피언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